그 다음에는 휴제 테트리스처럼 이 구역 바운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도 제가 미리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 놨고, 이1 부분이 그 바운더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바운더리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 이름은 드로우 보드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현재 커서 위치를 가져온 다음에 커서 셋 커서를 0,0으로, 왜냐하면 0,0부터 쭈루룩 보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0,0으로 맞춰주고, 지금 보시면 세로가 그 20이라 써있는데 21까지고 가로가 12까지라 12까지 하고, 지금 1이면 바운더리니까 그 보드에 AX가 1이면 출력해라. 커서 포지션을 4 곱하기 2로 y로 맞춰주고, 이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거를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 모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로우 보드가 끝났으면 원래 위치로 커서를 되돌려 줘라라는 코드를 넣어줘야겠죠. XY. 그래서 여기다가 드로우 보드 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안에서 블럭이 잘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보시면 블럭이 여기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죠. 왜냐하면 이걸 구현을 안 해놨기 때문인데, 이번엔 이걸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할 건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블럭이 이 바운더리에 닿았는지 확인하는 함수 하나랑, 그리고 이 밑부분에 닿았다면 블럭이 굳어야겠죠. 굳는 함수, 이렇게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럭이 벽에 닿았는지 확인하는 함수 이름을 detect condition이라고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랑 y를 받아서 블럭이 시작하는 위치 x, y를 받아서 그 블럭이 벽이랑 닿냐 안 닿냐. 그래서 이 콘솔상의 좌표에서 이 보드 상의 좌표로 나타내기 위해서 x를 2를 나눠주고, 만약에 블럭에 이제 블럭 출력되고 있는 블럭 넘버에 턴의 i j 번째가 1이고, 그러니까 블럭이란 소리죠. 블럭이 있는 위치에 보드에 현재 거기 나와 있는 위치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로 바운더리면 디텍트를 발생시키면 됐죠. 디턴이 1이면 이 디텍트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0이면 문제 없다. 그 다음에는 밑이랑 만났을 때 굳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바인드 블록으로 한번 바인드 블록으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커서 위치를 받은 다음에
만약에 블록의 블록 넘버에 몇번 돌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얘 블록 바인드란 얘는 이 바닥에서 디텍트 컬리전이 됐을 때 실행되는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닥에 부딪혔을 때 들어왔으니까 블럭이면 보드상에서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될 텐데, 보드에 한번 얘를 X에 나누기가 되겠죠. 여기 J에 2를 넣어 보겠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블럭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 밑에 닿았으면 이 블럭은 2가 되는 거겠죠. 이 보드 상에 굳어서 보드에 2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디텍트 컬리전이 언제 일어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쭉 내려가다가 이 바닥에 닿으면 디텍트 컬리전이 되겠죠. 그리고 아직은 구현하지 않았지만 오른쪽이랑 왼쪽에 이게 닿을 때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밑으로 가는 거 블록 다운에서 이 디텍트 컬리전을 호출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디텍트 컬리전 함수를 호출했는데 얘가 참이다, 그러면 충돌했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한번 일단 0을 한번 파인드 블록이네. 블록 다운 여기에 디텍트 컬리전 를 위로 올려주고요. 만약에 디텍트 컬리전이 참이면 일단 0을 반환하고 제대로 실행됐다면 return 1을 반환하는 함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텍트 컬리전에 x, y 좌표를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는 x 그리고 y는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한칸 내려갔을 때 블록 다운이니까 y 값이 하나 증가했을 때에 컬리전을 디텍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을 증가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이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블록 다운이 호출했는데 0이다. 0이다라고 하면 충돌이 발생했다는 거겠죠. 충돌이 발생을 했으면 바인드를 시켜라. 블럭을 바인드 해라. 그리고 바닥에 갔으면 바인드 되고 새로운 블럭이 또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반복문을 탈출하는 걸로 하고 바깥에 새로운 반복문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기 문 안을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으니까 이것도 옮겨주고요, 안으로. 그리고 여기 드로우 보드에서 굳은 블록들에 대해서 출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라고 정했죠? 그래서 이게 블록 모양은 이걸로 해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닿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얘를 좀더 위부터 시작하게. 그리고 블록이 바인드 됐으면 혹시 몰라서 기억되고 있는 블록을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면 지금 원래 이제 남은 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이 블록을 회전시키거나 좌우로 옮기는
기능들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문 안에 키보드로부터 입력은 언더바 키보드 hit라는 함수를 통해 감지할 수 있고, 그래서 언더바 getch로 어떤 게 들어왔는지 하고, 키보드에서는 왼쪽 오른쪽 위버튼 이제 회전하는 기능을 해서 3개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값에 해당하는 값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업은 72, 라인 레프트는 75, 라인 라이트는 77. 사실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을 때이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 앞에 값 하나가 더 붙는데,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키보드만 입력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새로 나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이 들어오면 회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로테이트 블럭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회전을 시켜보고, 레프트가 들어왔을 때는 시프트 레프트 라는 함수로 한칸 왼쪽으로 미는 것을 구현을 하고, 케이스 오른쪽이 들어왔으면 시프트 라이트 라는 함수를 통해서 한번 블럭을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세 개를 구현을 해야겠죠? 먼저 로테이트 블럭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테이트는 어떤 걸로 표현이 됐었죠? 보시면 이 턴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몇번 돌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되니까 턴을 1 증가시키고 턴을 4로 다시 나눠서 나머지를 저장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턴의 값이 0부터 3까지 하기 위해서 4로 나눈 나머지를 사용한 것이고, 프린트 돌려서 블럭을 돌려서 다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딜리트를 해줘야겠죠. 블럭을 현재 있는 블럭을 지우고 돌려서 출력해라. 그래서 로테이트 블럭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시프트 라이트 블럭, 라이트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똑같죠. 블럭을 지우고 오른쪽으로 가서 출력해라. 이렇게 코드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블럭 다운 함수를 좀 가져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록 다운은 밑으로 가는 거고 라이트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y를 지우고 오른쪽으로 갔으면 더하기 2를 해야겠죠. 왜 2냐면 x는 두 칸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우고 여기서도 x가 2로 바뀌고, 여기서는 이걸 지우고 보이드니까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이 레프트도 여기서는 반대로 2를 빼주면 왼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되겠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발생했네요. 로테이트 블럭. 함수 이름이 잘못됐었네요. 그래서 위키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 왼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지금 보면 뭔가 제가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느리게 동작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코드를 보면 이 while문 안에서 키보드에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블럭을 한칸 내리고, 그 다음에 0.3초를 쉬고, 다시 키보드 입력 받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키보드 입력이 만약에 이 슬립하고 있는 동안에 들어왔다면, 이 0.3초 동안은 이
로테이트 블럭이나 시프트 레프트로 가는 이런 연산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드가 하나의 흐름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의 흐름에서 입력을 받고 내리고 쉬고를 다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흐름을 두 개의 흐름 혹은 여러 개의 흐름으로 만들어서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스레딩이라고 하는데, 스레드는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하는 흐름의 단위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한 프로그램에는 하나의 흐름, 하나의 실행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스레드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흐름을 만들어주는 스레드를 윈도우스 API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가 결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스레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까 말했던 핸들, 스레드를 담당하는 핸들을 하나 만들고 create thread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세 번째에는 스레드가 실행할 함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임시로 넣고 스레드가 실행할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더블 워드라는 뜻이고요. 스레드 펑션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보이드 포인트 이 데이터에는 원래 이런 곳에 스레드가 실행할 함수의 부가적인 정보를 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번에선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널로 좀 채워두고요. 그래서 이 입력의 흐름을 빼서 이 스레드 다른 흐름에서 실행하도록 이렇게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레드 이름인 스레드 펑션. 그러면 여기 블럭이 한칸 내려가는 흐름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흐름 이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 사용자를 입력받는 게 느려지지 않게 되겠죠? 이 슬립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럼 한번 모두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빠르게 눌러도 튀는 현상이 조금 줄어든 걸알수 있고, 또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게 블럭이 튀지 않는다는 걸 보장은 할순 없고, 아까 말씀드린 스레드 동기화를 통해서 확실히 할수 있는데 궁금하시면 찾아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게임이 종료되는 기능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이렇게 블럭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계속 무언가가 출력이 되고 끝나지 않는데 이제 여기서 블럭이 맨 처음에 블럭이 쌓이고 새로운 블럭을 출력을 하려고 했을 때그 블럭이 나온 위치에 바로 컬리전이 디텍트 되었다면 콤마이겠죠? 처음 위치니까 컬리전이 발생했다면 브레이크를 하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리는 속도를 좀만 빠르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료가 되긴 했는데 이제 조금 종료 메시지가 뜨면서 안 예쁘게 되니까 그래서 백커서를 이용해서 이 정도 위치에 게임 오버 출력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종료가 되면 게임 오버가 이렇게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게임이 워낙 구현하려면 할수 있는 것이 워낙 많아서
일단 테트리스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들만 이렇게 구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더 해보셨으면 좋은 거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로는 실제 테트리스에서는 이제 가로줄이 다 차게 되면 그 가로줄이 사라지고 위에 있는 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현을 쉽게 할수 있는데, 여기 이번에 사용한 바인드 함수, 바인드가 호출이 됐을 때 거기 가로줄 꽉차 있나 확인하는 거 하나를 하고 내리는 거, 그거를 하면 라인 삭제를 구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점수 같은 것도 매겨서 점수가 늘수록 블럭 다운이 되는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해서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밑에 방향키 밑에 키에 대한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밑에 키를 누르게 되면 블럭이 빠르게 내려오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윈도우스 API에서 이제 필요한 일부분만을 가져와서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게임이 종료했을 때 메시지 박스로 이렇게 메시지를 띄울 수도 있고, 그리고 비트맵을 이용해서 이렇게 맵이나 이런 블럭 같은 거를 색깔도 입혀서 예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사운드도 게임하면서 사운드도 플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